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4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는 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삼십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우리 죄의 무게와 주님의 사랑의 무게를 묵상하며 더 분명한 주님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흐름이 조금 이상합니다. 빌라도의 신문 내용인 11절로 바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다른 이야기, 즉 유다의 자살 이야기와 대제사장들의 반응이 중간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는 왜 이 부분을 이곳에 삽입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집중해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잘못으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무죄한 죽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죽음이었음을 드러내고자 한 의도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가롯 유다는 자신이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역시 가롯 유다가 가져온 은삼십이 부정한 핏값임을 알고 거룩한 성전에 둘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이는 그들이 모두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알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결국 그 값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게 됩니다. 이것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즉 예수님의 무죄성과 하나님의 주권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다시금 유대교의 한계와 실체를 다시금 직면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히 살피진 않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유대교의 지도자들, 그들의 불법성과 일방성, 그리고 비열함과 거짓됨 등은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4절에 보니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라고 하면서 공범이면서도 모든 죄를 가롯 유다의 책임으로 떠넘깁니다. 그러면서 가롯 유다가 성소를 향해 던진 은 30을 부정한 돈이기에 성전에 둘 수 없다면서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지던 이방인의 묘지를 위해 사용합니다. 다른 이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거룩한 성전을 위해 섬기는 자신들은 거룩하다고 인식하는 모습이 참 보기 민망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삼아 자기 배를 배불리고 이러한 성전 시스템을 책망하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과연 누가 부정한 사람입니까? 성전의 거룩함은 지키려 애쓰지만 정작 사람의 거룩함에는 아무 효용이 없는 한계와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를 바로잡는 데 철저히 무능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마태는 이방 법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유대교의 위선적 실체를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유를 살펴보려 합니다. 빌라도에게 신문 받는 내용이므로 바로 이어지지 않고 중간에 유다와 대제사장 이야기가 끼어있는 그 마지막 세 번째 이유이지요. 마태는 예수님의 무죄한 피값이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사실 마태가 언급하고 있는 은 30으로 토기장의 밭을 산 이야기는 스가랴서 11장 12, 13절에 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를 헤아린 값 은 30을 성전의 토기장에게 던지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구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가랴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토기장이와 관련된 내용이 예레미야 18장에 나왔고 밭을 구매하는 내용이 32장에 나옵니다. 18장은 토기를 깨뜨리는 토기장이의 주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끼셨던 백성들일지라도 무지한 피를 흘린 그 부정한 피에 대한 책임을 피값으로 묻겠다는 것이죠. 동시에 예레미야 32장에서는 미래의 회복을 바라며 아나돗의 밭을 사는 소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 피값을 통해 무언가 긍정적인 회복을 가져올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부정한 이방인들의 묘지를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부정한 이방인들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죠. 마태는 이렇게 이 단락에서 예수님의 피값의 양면성을 보여주며 복음의 빛을 넌지시 비춰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은 오늘날도 사람들로부터 은산십 정도로 값싸게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피값은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니죠. 무죄한 자를 죽게 한 부정한 피값을 물어 심판을 가져오기도 하고 이 피의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는 모든 죄를 사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귀중한 값이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가롯 유다는 부정한 피값의 심판을 당합니다. 스스로 뉘우치고 자신의 죄에 대해 인정하고 책임을 지려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아쉽게도 용서받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차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생각도 못하고 스스로도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한 정말 부정한 자였지만 그 피의 은혜로 용서를 받고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뉘우침으로 머물지 않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회개와 뉘우침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뉘우침은 죄를 짓기 전에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면 회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 늦은 후회는 있어도 때 늦은 회개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피가 용서하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피값을 얼마나 값없이 여기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값진 보혈의 피를 통해 구원을 얻었는데 마치 공짜로 받았기에 값싸게 취급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무죄한 피로 인해 우리 죄가 사해졌고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 우리 죄를 고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주님을 나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나의 이익에 반대가 될 때 버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부정한 자를 위한 피값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